네, 오늘은 이제 뭐 연천 전곡 쪽에 맛있는 석쇠 고기를 고깃집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네, 제가 오는 곳은 바로 여기 한량 석쇠집 전곡점입니다. 네, 정말 입소문이 끊이지 않아서 너무 궁금해서 와봤는데, 연탄 파 불고기, 연탄 고추장 불고기, 소벌 삼겹살이 있습니다. 그 이외에 많은 메뉴들이 있습니다. 참고로 여기 모범 음식점 등록된 맛집입니다. 연천군에서 지정한 모범 음식점입니다. 네,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배달의 민족도 하는 것 같아요. 와, 가게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. 네, 단체석 완디이고요. 참고로 놀이방까지 있습니다. 이게 다 사모님께서 직접 쓴 글씨라고 합니다. 네, 정말 재밌는 글, 유익한 글들이 많습니다. 네, 정말로 인테리어가 굉장히 멋있습니다. 와, 애기 의자까지 있습니다. 여기 다 고기 같은 경우에 다 국내산 쓰기 때문에 정말 맛있습니다. 네, 메뉴판 보시겠습니다. 파, 불고기, 고추장, 불고기, 소발, 삼겹살, 뭐 냉면, 된장찌개 등등 뭐 후식입니다. 이건 고기 드시고 나서 먹는 메뉴이고요. 네, 이렇게 네, 배추, 김치, 고춧가루 다 국산입니다. 다 직접 만들어 주십니다. 밑반찬 모두가. 놀이방도 있습니다, 여러분들. 그래서 뭐 이제 애기 데려오시면은 애기 잠시 놀이방에 맡겨 놓으시고 잠시 놀게 해두시고 뭐 술 한잔 하셔도 되고요. 이렇게 네, 제가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습니다, 이제. 네, 그래서 여러분들 연천에 놀러 오시면은 여기 한량 석쇠 불고기 전곡점 꼭 추천드리겠습니다. 정말 사장님 사모님 마인드가 정말 좋습니다. 네, 한번 오시면 다 단골이 되는 이 집.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파 불고기고요. 네, 정말 계란찜, 주먹밥, 파 불고기 같이 싸 드시면 정말 맛있습니다. 이 집을 메인 메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. 정말 맛있으니까 꼭 한번 이용해 주시고요. 여러분들 또 그 이외에 그 삼겹살이라든지 석쇠 불고기 정말 맛있습니다. 네, 한번 오시면은 이제 이 맛을 잊기가 정말 힘듭니다. 그만큼 정말 숨은 맛집이고, 이 연천 전국에 오시면은 꼭 한번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. 예약도 가능합니다. 배달하고 포장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상 연천 전국에 있는 한량 석쇠집이었습니다.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.